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며 지혜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놀랍고 탁월한 사람을 재창조하셔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영광이라는 재료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으며 누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을 이긴 자로 살아갑니다.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치유하며 자유케 하며 다스리며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이전에 마귀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살던 초라하고 불쌍하고 영원한 속박 가운데 소망이 없었던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전에 아담보다 더 위대하고 더 권세 있고 더 영광스러운 새로운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을 우리가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2월 23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이 땅에서 완전한 통치와 주권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당신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개를 사람처럼 훈련시킨다 할지라도 개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당신은 예수님처럼 아픈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사랑의 삶 가운데 그분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은 당신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특별하고 이상한 존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새롭긴 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들을 얻길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하는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처럼 치유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행하도록 동일하게 우리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이해하고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알도록 하시며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삶과 사역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본받으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본성이 주어졌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권면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거울의 역할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나의 역할이고 그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에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심과 같이 나도 이 땅에서 그러하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처럼 치유하고 예수님처럼 담대하며 예수님처럼 권세 있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만드는 사역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를 통해 나타나십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장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입으로서 그분은 나를 통해 나타나고 나를 통해 영광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측량할 수 없는 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신성한 본성은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살고 사랑하고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긍휼은 나를 통해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나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신성한 본성은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살고 사랑하고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긍휼은 나를 통해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나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